네, 안녕하세요. 레드럼입니다. 오늘은 하이햇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하이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풋하이햇. 그러니까 손으로 하이햇을 치는 게 아니라 발로 페달을 이용해서 하이햇을 오픈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하나는 오픈을 하는데 힐 다운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운드. 예, 하나는 좀 뭐랄까요? 크래쉬 같은 느낌으로. 예, 뒤꿈치를 강하게 페달에 털어서 사운드를 내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거. 이두 가지. 이두 가지, 거의 두 가지면 되거든요. 그거 뭐 다르게, 하이햇을 오픈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그, 웜하게 오픈을 하는 거. 이런, 오픈 사운드는 재즈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재즈 드럼 발라드, 재즈 발라드 연주할 때 브러쉬 가지고 브러쉬로 이제 드라이빙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사운드를 달래가면서 웜하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팝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팝에서는 좀 약간 지속적으로 타임을 보여주면서 손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손이 할게 없으면은 틀립니다. 물론 이런 질감은 되게 다르죠. 일단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요. 손이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뭔가 손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바쁘게. 뭐 이런 뭐 프레이즈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벌의 그 어떤 서스테인을 연주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혹은 타임을 킵하면서 하이햇을 활용하고 싶을 때, 뭐 표현이 딱뭐 이렇게 맞진 않지만 아무튼 같이 사용하고 싶을 때 손이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발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거죠. 그때 팝 드럼에서는 조금 한번땅 치고. 뭔가 다른 거를 하는 경우가 보다는 만약에 한번 치고 하려면 그냥 심벌을 하나를 뭐 이런 식으로 심벌 이렇게 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를 해본다면 드라이빙을 타임킵을 오픈으로 해주고 싶을 때. 그한 가지 경우가 남겠죠. 그러니까 원, 투, 쓰리, 포, 뭐 이런 식으로 손이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드느라고 천천히 쳤지만 손이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근데 이 사운드는 내주고 싶고. 박자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이럴 때 이런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칙 사운드로 찍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찍어서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뭐 연주는 그때그때 어떤 드러머의 성향이나 뭐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감각, 그 음악에 잘 어우러지게 하려는 드러머의 어떤 여러 수단의 하나, 노력 이런 걸로 선택되어지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또 연주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또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라이브 연주를 하실 때.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뒤꿈치를 바닥에 딱 대고요. 그 페달에 그리고 가볍게 그 앞꿈치를 들면 이것도 같이 들어 올려지잖아요. 닫으면 또 닫혀지죠.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대. 약간 퉁기듯이 이런 식으로 이 스프링에 의해서 하이햇에 튀어 올라오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부딪히고 올라오겠죠. 부딪히고 바로 올라오겠죠. 부딪히고 딜레이가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죠. 예. 그리고 서스테인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뭐 이것도 좀 뭐 나중에 어떤 기술적으로 좀 숙달이 되면은 이런 사운드도 많이 사용하죠. 네, 심벌과 심벌이 맞닿아서 치르르르르 떠는 이런 소리,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실수로 퍽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퉁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걷어 올려서 발 앞꿈치를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서스테인이 생기는 오픈 하이햇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그 발에 힘을 어디다가 줘야 되느냐, 이거는 뭐 없어요. 그냥 뒤꿈치를 찍고 있으면 자세가 좀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베이스는 힐업으로 보통 치잖아요. 팝 드러밍에서요. 이건 힐업으로 찍고 있는데 하이햇은 힐 다운으로 찍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박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또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 사이로 이제 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는 것들인데 이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상을 늘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균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눈에 보이고 때리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악기거든요. 물론 이제 잘 달래가면서 예쁜 소리를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요. 근데 이 하이햇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에서 되게 차이가 또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보면은 이제 오시는 분 이제
이제 가르쳐 드리다 보면은 왼발 그냥 이렇게 힘 뭐랄까요? 사실 이게 약간 무게를 줘서 탁 누르고 있어야 이제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퍽 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페달이 왜 있는지, 왜 이걸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신 거죠. 안 해봤으니까. 혹은 잘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잘안 해보신 거죠. 그냥 이제 위에 있는 이 북과 심벌의 조합이 눈으로 보이는 건이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페달 소리가 나는데, 얘는 보통 처음에 배우면은 이제 뭐 스트로크도 배우지만 이렇게 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소리가 나요. 예,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연주들을 많이 하시죠, 처음에. 근데 이제 경력이 좀 붙으시고 좀 연구를 하시고 연습을 좀 하시면은 그 쓰임에 대해서 소리의 질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알게 되시고 그때 이제 하이햇을 좀꾹 밟으시죠. 네. 그리고 뭐 업다운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건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이것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뭐 잠깐 시연을 해 보였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발베이스 밟듯이 알아서 스윙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뒤꿈치를 붙이고 발의 앞꿈치로 페달을 가볍게 타운으로 쳐서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심벌 하이햇 오픈 사운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다 됐어요? 예, 괜찮죠? 별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약간 크래쉬 같이. 네, 이것도 역시 손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때, 혹은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한번 엣지를 빵 주고 싶을 때. 이건 지속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인 것 같아요. 보통은 한번 빵 세게 줄 때. 어떤 것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기술은 대고, 그러니까 베이스 드럼하고 동시에 어택해 줄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발 뒤꿈치를 페달의 뒤꿈치를 강하게 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털면서 앞부분도 이제 오픈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면 알것 같아요. 뒤를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는 뒤를 붙인 상태에서 네, 이렇게 따뜻한 소리가 났잖아요. 얘는 얘가 빵 찍음과 동시에 이게 한번 이렇게 울러덩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 쇼크가 있어요. 쇼크가 있어서 그 강한 어택 이런 식으로 약간 거칠게 사운드가 나오게 되죠. 보통은 대고랑 같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털고 하면 다시 갈무리에서 다시 올라갔다 다시 떨어야 되는데 약간 예 딜레이도 생길 뿐더러 뭔가 박자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물론 연습해서 될수 있겠죠. 막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막 열심히 이것만 연습하면요. 근데 예, 그 효율은 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손이 그 안에 놓을 경우가 분명 생길 거예요. 그럼 그냥 손으로 치면 그래서 이 찍어서 하이햇을 오픈하는 사운드, 강한 사운드, 이 사운드는 뭐한 번의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약간 크래쉬 심벌을 어택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어떤 경우에 쓰느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은 이제 뭐 곡에 이제 보통 라이브 뮤직에서요. 레코딩에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뭔가 이제 편곡된 그 사운드로서 뭐 인트로에 롤링이 있다든지, 아니면 곡의 아우트로에 롤링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스페이스를 롤링으로 해결을 드럼이 해결을 해야 될 때 다른 악기도 막 들어와 있고요. 우하는 뭐 그럴 때에도 심벌을 때리려면 만약에 뭐 플로우탐으로 이제 롤링을 하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뭔가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경우에서 그 재즈에서는 뭔가 셋업할 때 많이 쓰긴 해요. 저는 좀 예, 연주 가면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 재즈 드러머니까 이제 스윙을 많이 연주하거든요. 그때 이제 턴어라운드나 혹은 제 솔로의 어떤 갈무리 이런 데서 돌리면서 한 번씩 쓰는 것 같아요. 자주 써요. 재즈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그런 정도. 아무튼 근데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한 번은 엄하게 뒤꿈치를 붙이고 털어주는 거. 한 번은 네, 한 번은 찍어서 강하게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대고랑 같이 쓰면 예, 이것은 대고랑 같이 쓰면 더 좋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에 높은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네, 다 한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더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이햇이 뭐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같이 연습을 해보면 예, 주력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되고 더 세련되고 이쁜 드럼 사운드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오늘은 하이햇, 풋하이햇, 발로 하는 하이햇 플레이, 오픈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기술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바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타임이 맞아야겠죠. 박자가 맞아야겠죠. 막 스트로크 한땀한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진짜 마치 이제 뭐 자동차 이제 뭐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 뭐 그 안개등을 켰다 껐다 뭐 이 정도의 옵션이랄까요? 누르면 되는 밟으면 되는 거죠. 제 차는 이게 누르는 건데 이 돌리는 차도 많죠. 예, 그 손잡이를 돌려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끄는 차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그런 정도의 간단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막 지금 해보셔도 돼요. 가서 막 연습실, 본인의 연습실이 있다면 연습실에 가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 합주 동호회, 예, 락밴드 동호회 혹은 7080 동호회, 예, 동호회 여러분들끼리 합주를 할 때 한 뭐 한 2, 30분 먼저 가가지고 연습해 보는 거죠. 그리고 써먹는 거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레드럼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막 가슴이 따뜻해져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